네, 동동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기사식당. 아, 아니죠. 뭐 정식집? 아, 아니에요. 그냥 요리 음식점. 와우. 고기 파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짠 소고기와 매콤한 돼지고기까지 다 먹어버릴 거예요. 20년 경력의 호텔 셰프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밥집을 차리셨어. 토치로 살짝 그을려 나오는 고기 반찬. 불맛 파이어. 특제 고추장으로 만드신 흑돼지 고추장 볶음입니다. 고추장에 야채 육수를 넣어 숙성시킨 특제 소스로 음식 맛을 꽉 잡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흑돼지에 고추장 양념 볶음인데 고추장 향이 확 나는데 일반적인 고추장이 아닌 묵직한 고추장 양념 맛. 매콤하지만 달콤한 이 양념 흰밥에 가득 묻히고 함께 먹어줘야죠.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 이름 상추와 깻잎, 쌈 야채들도 소환, 내 입에서 다시 살아나거라. 빨간 양념 맛 제대로 맛봤으면 간장 양념도 맛봐야겠죠. 이거는 그 매콤함이 아닌 뭔가 간장 양념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갈비, 양념갈비, 양념갈비 느낌의 갈비살 볶음입니다. 오, 먹어볼게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소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촉촉하고 양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고 달고 짜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해놓은 그런 간이에요. 깻잎과 상추의 이단 카페류에 고기 넉넉히 올리고 아, 이때 김치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더 맛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그런 화려함 보다는 좋은 음식, 고기, 소갈비살이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이 본 요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딱 반찬도 딱 먹을만한 반찬만 딱 있네. 혼밥족들을 위한 1인 메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오자마자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20년 경력의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맛있는 맛집.